어, 잠깐만, 봐. 두 개가 스쳐서 쳐. 이게 계단 되게 은근히 높다. 어. 그쵸. 이 정도면 은근히 높은 거 아니냐. 이제 한쪽 고정만 걸어가고 우리 집까지 걸어가면 된다. 아 진짜 멀리 왔네. 사람은 모험이라는 걸 하는 게 아니야. 왔던 게 그대로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갈비로구만. 갑자기 갈비를 먹고 싶어. 우와, 사람 뭐야? 사람 꽤 많다. 와. 안 보이네. 사람 진짜 많다. 아우, 냄새 죽이네. 아, 진짜 많네. 엄청 많은 사람. 매장이 엄청 크잖아요. 사람 반은 넘게 있는. 아직도 내 시작 올라가는데 가지도 못했어. 아, 사람이 없어요. 아 힘들어. 지친다. 지쳐. 아 제 부주님께서는 잘 사냥하고 계십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아, 생각보다 시청자분이 많은가 봅니다. 한 10명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있군요. 아, 이 조상동에서 열 동안 안 됐어도. 아, 나도 그렇게 많이 넘어갈 줄 몰랐어요. 나는 내 예상으로는 그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조상동 동사무소로 내려가지 않을까 했거든? 와, 아, 근데 상상도 못한 대로 떨어져가지고. 근데 내가 선택을 되게 잘한 게, 선택을 되게 잘한 게, 내가 만약에 아까 전에 원래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꺾었잖아요. 그 이상 안 꺾었으면은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약간 360도로 따지면은 우리 집이 360이 있다고 치면은
한 120도로 떨어진 느낌? 그쪽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한 것 같아. 약간 120도에서 떨어진 느낌이었어. 아,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던 그 입구를 왔습니다. 올라가던 거는 10분이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1시간이 돼버리고 말았군요. 산 올라가는데 10분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1시간이 걸렸어. 아, 여기서 그냥 건너갈까? 앉자마자 바로 수습이 걸렸구나. 색다른 루트로 한번 시장을 가볼까나? 아니야. 조용한 곳으로 가자. 원래 가던 길로 가자고. 아, 카드 들고 올 거. 아, 제 키 봤습니까? 187입니다. 아, 거짓말입니다. 172인가? 170, 한 2, 3 될걸요? 20살 때, 군대 갔을 때 키가 172였던 것 같은데, 3이었나? 그때 좀 더 컸으면은 한 175는 됐을라나? 그렇습니다. 아, 여기도 CU가 있었구나. 왜 못 봤지? CU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든지. 아, 드디어 왔습니다. 저 얼마나 됐죠, 방송한 지? 한 시간 넘었죠? 한 시간 한 20분 넘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됐나요? 한 시간 10분이 넘었어? 아, 너무 빡세구만. 삼겹살 먹고 싶다. 이거 보면. 어른 생각까지 할 것 같아서 투다리 잡아. 이렇게 뭐 다음에는 한번 했다가. 아, 어디 음식점 정말 조용한 곳 가서 하나 먹어야 되겠고. 이런 거 좋구만. 아무도 없고. 예전에 여기서 떡맛집 한번 먹었던 것 같은데. 어, 근데 산 올라가잖아요. 혼자 올라가는 거 쉽지 않네요. 아, 정말 고독의 길이라고. 아, 여기가 오가긴 한데 옷이 한 20벌 있는 것 같네. 아, 펜까지 고맙습니다. 우연히 또 봤군요. 아, 1991년 1991개 1번째로군요.
박스다. 확실히 반대편으로 오니까 왜 여기가 더 잘 보이지? 빛이 많아서 그래. 다시 어두워졌고. 이제 딱 샤워 시작하고 밥 딱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고. 밖에 날씨 시원하네요. 찬산하네. 괜찮네. 더위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아, 여기가 그 뭐지? 그 동남아 사람들이 많아요. 동남아 사람들 되게 많아. 아마 우리 집 위층도 거의 동남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 발 아프는데. 아, 이거 들고 가는 것도 빡세네. 아, 잠깐 공원이나 한번 들러볼까? 사람 사는 곳 같고. 집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웃음소리로구나. 배드민턴 하고. 지금 여기를 하는 거. 여기가 저희 편의점 바로 앞에 있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가자. 저희 집 이 옆입니다. 바로 앞이지. 아, 저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로군요. 아, 저는 또 이제 자고 왔어. 아, 내일 또 메이플 방송을 시작할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